그래서 태극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. 흰바탕의 백색은 백인민족을 상징하고, 원주 원의 둘레는 이거는 무고 우주를 상징합니다. 우주. 그 다음에 태극은 우주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음양을 상징하고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건깨, 이깨, 감깨. 그래서 건깨는 하늘, 아버지, 본체를 상징하고, 곤깨, 땅은 이 곤깨는 땅 또는 어머니를 상징하고, 근데 감깨, 이 감이죠. 물 또는 뭐 달 그런 걸 상징합니다. 리는 해 또는 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태극기의 의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면 적색, 양, 태극, 건리, 감캐. 이건 건은 또 동쪽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. 하늘, 춘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요즘 너무 좀 깊게 들어가 있는데요. 이는 해를 상징하고 불을 상징하기도 하며 추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. 남쪽을 상징하기도 하고 감은 북쪽을 상징하기도 하며 월, 동지, 물을 상징하고 고는 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는 하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. 또 서쪽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주 만물의 조화를 표현한 것이 태극기입니다.